뜨거운 뉴스를 따뜻하게 5분 브리핑합니다. 네, CBS 아침 뉴스를 맡고 있는 조태임. 저는 저녁 뉴스 맡고 있는 정다운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목한 뉴스 3가지 짚어볼게요. 1번 첩첩산중 태영호, 2번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 세 번째 파월이 또 비둘기를 띄웠다 0.25%포인트 인상입니다. 첫 번째, 태영호 의원이 완전히 사면 초과에 몰렸다고요? 네, 그 태영호 의원은 앞서 그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을 샀었는데 이번에는 녹취 유출권으로 지금 당 윤리위의 징계 심사 대상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인해 뭐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 맥락이 어디서부터 올라온 거죠? 네, 이 녹취권은 이제 MBC 단독 보도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 당무 개입, 그러니까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듯한 발언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게 태영호 의원의 음성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을 사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검찰 수사 대상이다까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제 일파만파 상황이 커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거는 당 윤리위에서 징계권으로 올려야 된다, 결정을 해달라 어제 요청을 했고 당 윤리위가 긴급 회의를 열어서 앞서 태영호 의원의 논란이 됐던 발언, 그러니까 제주 4.3은 뭐 김일성 일각을 했다는 등의 발언 때문에 이미 징계의 절차가 개시됐는데 거기에 병합해서 심사를 해달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또 얹어졌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CBS가 단독 보도했지 않아요? 네. 어제 이제 보도돼서 이것도 이제 파장이 커졌어요. 어제 뭐 태영호 의원 직접 나와서 절대 그런 일 없다 이제 해명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에요. 강남구,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강남 갑 의원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그 지역구 의원들이 뭐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서 후원금을 보냈는데 이게 3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제 실명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실명이 안 드러나게끔 쪼개기로 보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CBS 노컷뉴스 보도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네, 강남구의 뭐 사업가나 이런 후원자들의 손녀나 뭐 자녀들이 태영호 의원실의 청년 보좌관으로 채용됐다. 근데 이거에 공고 절차도 특별히 없었다. 이런저런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청년 보좌관이라는 게 뭐 보좌관 이렇게 직역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뭐 채용 비리까지라고 하긴 어렵지만 요즘 이제 워낙 취업 어렵고 이런 스펙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여기에 귀한 분들 많죠. 그렇죠. 도움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태영호 의원에 대한 이제 징계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 뭐 이런 뭐 실언들 논란이 계속 쌓이면서 국민의힘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징계 사유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징계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중징계를 하게 되면 뭐 당원권 정지. 만약에 그 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총선 내년 출마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징계는 어떻게 이뤄질지 봐야 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거는 당무 개입 논란이다 해서 계속 지적할 상황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여야 갈등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짚어볼 뉴스.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탈당. 민주당 쇄신 목소리. 이거는 뭐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돈봉투 살포 의혹. 지금 이게 지금 일파만파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이 결국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네. 이 뉴스가 왜 중요한가? 2021년 이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의혹을 받는 그 의원들이 직접 이제 나가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간 거고 앞서 뭐 송 전 대표도 먼저 탈당을 했었죠. 근데 이게 자진 탈당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가서 요청을 했다. 응하지 않는다면은 뭐 당에서 어떤 식의 절차를 밟겠다. 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서요. 민주당에서 선긋기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그렇죠.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 사람들이 나갔다고는 하지만 이 전대 돈봉투 살포 의혹이라는 게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 자체가 얼마나 비윤리적이었는지를 그 보여주는 일화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쇄신 조치를 내놓을지가 가장 관심사고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이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했는데 3시간을 이어서 했대요. 이거 굉장히 길게 한 거죠. 네, 3시간이면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세게 나왔고 또 몇몇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민주당도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쇄신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서 뭔가 방법을 좀 마련하겠다. 돌파구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경제 뉴스로 좀 넘어가 볼게요. 파월이 또 비둘기를 띄웠다. 0.25%포인트 인상. 그러니까 미국 오늘 새벽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올렸는데요. 베이비스텝이에요. 앞서 뭐 빅스텝에 비하면 좀 약하다. 그래서 비둘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네. 이 뉴스 이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지금 미국의 금리는 이제 상단이 5.25%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거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16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해요. 지금 뭐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좀 주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결단하게 된 거죠?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번이 그러면 마지막 금리 인상 아닐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파월이 이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아, 그래요. 간을 보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한번 건드려 보겠다는 거네요. 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또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면 또 우리나라에서 달러 엄청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본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고민이 깊은데 또 지금 상황이 낮은 성장률에 비관적인 경기 전망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은행도 고민이 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저희 7시 김덕기 아침 뉴스 그리고 오후 5시 30분 정다운의 뉴스톡에서 추가로 더 확인해 보시고요. 내일 어린이날인데 비가 좀 많이 온다면서요. 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온다고 해요.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저희 5분 뉴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